그래, 여기가 피가 들어오면 피에서 싹 적혈구, 적혈구를 걸러내요. 적혈구를 걸러내고 여기로 오줌을 내버려, 물을 적혈구만 걸러내고 적혈구는 다시 가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여기서 물만 걸러내는 게 오줌이야. 여기로 오줌을 걸러내. 그런데 이 적혈구가 1초에 몇 개가 만들어져요? 몸에, 우리 몸에 적혈구가 1초에 몇 개 만들어져? 1초에 200만 개가 만들어져. 적혈구가. 그 대신 1초에 200만 배가 죽어요, 또. 그런데 내가 상대방과 부부싸움을 할 때는 적혈구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고 있던 적혈구가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싸우고 나면 머리가 아파, 안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적혈구가 기분이 좋을 때 200만 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누구하고 싸우거나 신경질 내고 이러면 적혈구가 잘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뭐가 되느냐? 분노조절장애가 생겨. 알겠죠? 화딱지 나는 걸 못 참는 거. 근데 거기다 날씨까지 더워봐. 그냥 혈압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무기야. 그 사람 눈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저 사람을 이 무기로 때리는 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분노 조절 장애. 알겠죠? 네. 이럴 때는 적혈구가 만들어질까? 1초에 200만 개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썩은 피가 썩어버려. 그래, 한참 싸운 사람 얼굴이 시큼해. 근데 한참 허경영 강의 듣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뽀얘져 버려. 왜?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고 나쁜 피가 잘 걸러져 나가버리니까. 알겠죠? 네.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적혈구가 어떻게 돼? 적혈구 생성이 엄청 좋아져.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적혈구가 몸에 있는 기존 적혈구도 허경영 이름 부르기 전에는 적혈구가 이래요. 약간 납작해. 그래가지고 적혈구끼리 서로 막 엉켜. 이렇게 엉켜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엉켜가 떡이 돼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안 지나가요. 근데 허경영 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요게? 요렇게 돼버려. 동글도 포도송이 같이. 알겠죠? 네. 요렇게 돼가지고 총알같이 지나다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경영 부르기 전에는 힘이 있었어. 허경영 하면 백회가 팍 열리면서 적혈구가 땡글땡글 해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손에 힘이 강력해. 맞아, 맞아요? 네. 부부싸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하면은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시비 건 사람이야. 시비 건 사람. 그래서 부부 싸움 하는데 부부 싸움 안 하는 약을 개발했어. 누가 개발했어? 허경영이가. 이게 그 약입니다. 플라시보 이펙트인데 이게 가짜 약이라는 소리거든. 알겠죠? 이 가짜 약을 부부싸움 하는 사람한테 집에다가 줘놓고 한 번씩 먹으라 그래봐. 싸움할 때마다 하나씩 입에 넣어가 녹여서 먹으라. 그런 약이 있어요. 내가 맞는 거야. 그 입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동안에 싸움이 끝나버려. 근데 그 녹이는 거는 알고 보면 밀가루야. 그래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입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동안에 싸움이 붙어 안 붙어? 입에 넣고 어떻게 싸움을 하노? 이거 녹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를 주고 자기도 하나를 넣어버리면 싸움은 끝나버려. 왜? 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맞죠? 네. 그런 약은 누가 좀 안 만드나? 만들어가지고 팔면 될 텐데. 예. 네. 완전 가짜 약을 만들지 말고 조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박하를 넣어가 만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부부 싸움할 때 이걸 입에 빨리 넣어라. 그 대신 10분 정도 녹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있다 보면 싸움이 끝나는 거야. 금방 살인사건이 날 걸 내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약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참아 못 참아? 못 참는 거야. 이래서 부부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남자는 그것을 하루만 잊어버려요. 남자는 잊어버려. 여자가 뭐 욕을 해도. 근데 여자는 남자가 욕을 하면 그거 한 60년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에다가 호르몬 이상에다가 온몸에 이상이 오는 거야. 그래가 결국은 그 여성이 병이 들고 골병이 들어. 그러니까 결혼 잘하는 법을 알아놔야 되겠죠? 네. 이혼 안 하는 법 알아놔야 되겠죠? 네. 이혼 안 하는 법은 플라시보 이펙트 먹으면 되겠죠? 네. 잠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분노 조절을 잠시 참아야 돼. 아, 허경영이 그랬는데 입에다가 알을 잠깐 넣어서 한 10분만 있으면 된다니까. 가짜로 입에다 넣어. 그럼 물을 입에다 넣어. 그러면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약이 입에서 있는 동안에 안 싸우고 한참 입에 다 녹고 난 다음에 여보 다시 우리 싸우자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알겠죠? 네. 알겠죠? 하니까 목소리가 이 한 사람밖에 안 들리네. 알겠죠? 네. 예, 우리는 날이 더울수록 해병대 훈련 받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해병대 교육장보다 소리가 더 크네. 자, 그래서 부부 싸움을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가 하버드 대학 시험 문제처럼 내 아내가 내 아내와 남편이 전생에 누구였느냐 이 질문을 던져줘야 돼. 알겠습니까? 부부 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부부 관계가 뭐예요? 혈족과 결혼한 거야. 전생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생에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어머니가